Last week. 자, last week 하면 지난주에라는 표현이죠. 지난주. 나의 역사 클럽은, 저 고등, 중학교 3학년에 이제 클럽은요, 동아리 정도로 보면 됩니다. 나의 역사 동아리는 went 갔습니다. 끊어주세요. 그럼 갔으니까 어디, 어디에 갔겠지. 이때의 to는 그러면 장소, 목적지를 표현하는 어디, 어디, 로라고 해석되는 전치사가 될 거야. 효창 공원으로 갔습니다. 효창 공원에. 우리는 비지트, 방문했습니다. 끊어줄게요. 어디에 방문했냐면, 김구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인사이드 더 파크, 그 공원 안쪽에 있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간 거는 효창 공원에 갔고, 그 공원 안에 박물관이 있었던 거야. 알겠죠? 이 정도의 내용만 기억하면서 가면 됩니다. 자, 인사이드가 무슨 뜻이지? 어디 어디? 안에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공원 안쪽에 있는 김구 뮤지엄을 방문했습니다. At the entrance. 자, entrance는요, 요 단어부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enter라는 단어에다가, 여기에다가 뭐가 붙은 거냐면은, ance가 붙은 거야. 이게 ance는요, 명사형 접미사입니다. 그래서 이두 개가 합쳐지면서 이가 탈락한 현상이 발생했어요. 항상 이렇게 모음이 탈락합니다. 그래서요, 들어가다, 들어가는 곳이니까는 입구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죠. 그 박물관의 입구에서 우리는 so 봤습니다. 하얀색 stay to. 자, stay to 하게 되면 얘가 동상. 김구 아저씨의 동상을 봤습니다. 김구 선생님의 동상을 봤습니다. stay to. 자, 이 stay to는요, stay to스가 있어요. stay to스. 그리고 state가 있어요. 생긴 게다 비슷하죠? 그죠? 스테이투스 하면 얘가 상태. 스테이트 하면요, 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줘요. 비슷합니다. 김구 선생님은 위대한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그 뭐뭐였습니다. 여기서 끊어주는 거지. 그러면은, 앞에서 해석할 때, 김구 선생님은 위대한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라고 했으니까, 문장 끝난 것 같은데, 후가 나왔네? 그럼 가로 열고 이렇게 꾸며주는 표시하자. 물론, 이 후는요, 그럼 앞에 있는 문장과 뒤에 있는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면서, 동시에 이 스펜드 동사에 무슨 역할을 해주고 있어?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거고,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판단이 됐으면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만큼은 형용사 역할을 해서 국가적인 영웅인데 어떤 영웅이었어? 보냈던 영웅이었어. 알겠어요? 됐지? 자, 그리고 또한 가지 더 중요한 건이 부분이죠. spend 다음에 시간, 돈, 노력이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ing 형태가 나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spend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은 돈 아니면 노력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ing 형태로 나옵니다. 문제가 나올 때는요 이제 중학교 수준에서는 to fight 이렇게 쓰면 틀린 거야. 왜냐하면은 앞에 spend가 있기 때문에 ing만 쓸수 있어요. 이 친구는 이렇게 틀린 겁니다. 문법 문제로 많이 나오는 표현이니까는 익혀두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은 그 영웅은 어떤 사람이냐면 보냈던 영웅이야. 대부분의 그의 삶을, 이때 라이프를 생명, 살다 이렇게 하지 말고 삶이라고 하자. 그의 대부분의 삶을 싸우는데 보냈습니다. 이때의 for는요, 자, 이거 fight 하면요, 뭐뭐를 위해 싸우다 해서 수고처럼 외우지 마. 그냥 싸우는데 보냈어. 그럼 뭐뭐를 위해서 싸웠겠지. 그러니까는 for가 당연히 오는 거지. 뭐에 대해서, 뭐를 위해서 싸웠어요? Independence.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누구로부터? Japanese 룰로부터. 이때 룰은요, 1번. 지배. 하다라는 동사로 쓰이죠. 두 번째, 지배라는 명사로 쓰여요. 여기서는 명사로 쓰인 겁니다. 룰이.
일본의 지배로부터 한국의 독립을 위해서 많은 시간, 그의 대부분의 시간, most of his life, 그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던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라고 해서 이건 꿈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요, 시험 문제에 아주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보이죠. 관계대명사도 보이고요, fight for도 보이고요, spend 시간, 돈, 노력, 그 다음에 fighting, ing 오는 거, to fight 쓰면 틀리다 그랬고요. 자, 가볼게요. 1900년도에 그는 도왔습니다. 뭐 하는 것을 도우냐면요, to educate, 교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는 지금 소라 to가 있어 없어? 없지. 왜냐하면 이 help라는 동사는요, to 부정사를 목적 보호로도 취하고 동사 원형을 목적 보호로 취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형식이 아니라 삼형식의 목적으로 쓰일 때도요, 준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to가 없어도 돼요. 이제 요새는 사역 동사가 아니지만 그 오형식하고 비슷한 쓰임입니다. 그래서요, to가 생략이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to educate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도왔는데 해석할 때 교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걸 강조하냐면 이거를 좀 적응을 해야 되는 게, 우리 to를 해석할 때요, 우리 이거 있잖아, I want to study. 그러면 want 다음에 to 부정사 오는 거 맨날 지우라 봤던 거야, 맞지? 근데 해석해보자. 나는 원한다, 공부하다 원하야, 아니면 공부하는 것을 원하다야? 것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to가 것으로 해석되는 거야. to를 그냥 붙여준 게 아니라 것이라고 해석하기 위해서, 명사로 쓰기 위해서 to를 붙여준 거라고. 자, 갈게. 그래서 이때 to가요, 것으로 해석되는데 지금 안 보이는 거는 이 to를 생략해요. 오형식에서 쓰임하고 비슷하게 쓰인다고 생각하면 돼서, 그는 도왔는데 교육하다 이렇게 아니라 교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럼 니네들이 생각할 때 것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to가 지금 생략됐다라고 보라고. 알겠죠? 교육하는 것을 도왔어요.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바이 동그라미 치고요, ing 동그라미 치고요. 그래서요, 이렇게 바이 ing 하면요, 뭐뭐 함으로써 란 뜻입니다. 뭐뭐 함으로써. 함으로써 학교를 지음으로써 건설함으로써 젊은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1919년도에 When the independence, 그 독립의 movement 운동이, 여기서 운동인데 요 단어로 한번 쓰면 괜찮을 것 같은데, campaign. campaign에도요 역시 마찬가지로다가 운동이란다. 독립의 운동 또는 독립의 운동이 have spread, 퍼졌을 때, throw out은요 통째로, 줄곧 내내 전체에. 자, 선생님이 이거를 왜 따로 적어줬냐면요, 이 throw out이라는 이 전치사가 공간적인 느낌일 때, 장소적인 느낌일 때는 통째로 전체라는 표현이고, 시간적인 느낌일 때는요 줄곧 내내 그리고 항상 늘 이런 뜻이 생겨. 그래서 여기서는 큰 country가 나왔으니까는 그 나라 전체로 퍼졌을 때 이렇게 해석해 주는 거고, 여기에 만약에 a day가 나왔으면은 throw a day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이라는 뜻이 생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 나라 전체에 spread, 퍼졌을 때 그는 move, 움직였습니다. 끊어주세요. 어디로 움직였냐면요, 상하이로 움직였습니다. 중국에 있는 상하이로 움직였어요. 1번,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2번, 상하이 트위스트 치기 위해서. 몇 번일까요? 1번이겠죠. 자, 독립운동을 계속하기 위해서요, 상하이로 이사했습니다.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의사하다가 낫겠다. There, 거기에서 그는 join, 참여했습니다. 어디에 참여했어요? Republic Korea. 자, Republic Korea 하면은 뭐 그 한국 공화국 정도가 되겠죠. 공화국의 정부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되었습니다. 이것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뭐 대통령이라기보다는요, 대표가 되었습니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은데, 오호, 지금 선생님이 문제가 지금 보이는 게 있는데 이게 한 번 나온 적이 있었었어. 이거요 애들 많이들 틀립니다. 조인에는요 인을 붙이지 않아요. 붙일 때가 있긴 있는데 의미가 조금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안 붙여요. 가볼게.
자, 그래서 이제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 소개가 조금 있었었고요. 자, 그 다음 거 볼게요. 그 전시 홀은요, 이제 홀 정도면 전시 광은으로 그냥 가자. 그 박물관에 안에 있는 그 전시 홀은 쇼스 보여줍니다.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을 보여줘요. About 김구 선생님의 삶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while에도 밑줄 거볼까요?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우리는 뭐뭐 하는 동안에 during을 쓸래? 아니면은 while 쓸래? 고등학교 때도 맨날 물어보는데, 이 while은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건 시험 문제 무조건 나온다. 어떻게 하냐면은, looking around the hall이니까는, 선생님, 얘는 접속사니까 그 뒤에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고, 이 during은 전치사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아니고 명사에 해당하는 구의 형태로 나와야 되잖아요. 라고 우리는 늘 배웠어. 근데 지금 보니까, 테이야, looking around the hall 이렇게 딱 봤었을 때 여기에 주어 동사를 네가 찾을 수가 있어 없어? 안 보이지? 그럼 니네들이 이걸 딱 봤었을 때, during 쓸 수 있을 가능성이 커 안 커? 낚일 가능성이 크지?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배우기 때문이야. while 다음에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나와야 돼 라고 생각은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 부분은 강조를 안 하고 있잖아. 명사가 나와야 돼. 뭐가 나온다고? 명사. 이 다른 애들은 모르겠지만 우리는 이제 알았어. 얘가 현재 분사인 거 알아서 몰랐어. 알았지? 왜? 해석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 이거지. 그러면 얘가 현재 분사면 얘는요 요 사이에 뭐가 생략된 거냐면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이 된 겁니다. 주어 동사가 있었던 건데 생략이 된 거야. 그래서 while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다시 우리가 여기저기 둘러보는 동안에 우리는 stop 멈췄습니다. 끊어주세요. 그 어디에서 멈췄냐면요, 그 사진에서 멈췄는데 한국의 patriotic organism members, organization의 멤버인데, 자, patriotic 하게 되면은 얘가 애국주의라는 표현이야. 한국 애국주의 기관의 구성원들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이게 뭐 애국주의단이야? 애국단? 한국인 애국단 단체의 구성원들의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할게요. 자, 한국 애국단 사진에서 멈췄습니다. 김구 선생님은요, formed 형성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잘할 연습하려면은 이 form이 형성하다라는 건 누구나 다 외워. 하지만 이제 앞으로 이 형성했다라는 얘기는 결국 뭐 했다는 얘기야? 만들었다랑 비슷하지. 아니면 비밀 단체를 조직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빌드서도 똑같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하다못해 디자인이라는 단어가 설계하다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설계하다를 쓰더라도 똑같지. 자, 가볼게. 김구는 형성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조직했습니다. 그 비밀 기관을 조직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형성했습니다. 1931년도에 뭐 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against 누구랑 싸워요?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기 반대해서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이런 사소한 것들도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잘 하라 그랬어요. 김구는 형성했습니다. 만들었습니다. 그 비밀 단체, 비밀 기관을요. organization이면 단체, 기관, 회사 다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이런 게 문맥적인 의미인 거야. 1931년도에 일본에 대항해서 싸우기 위해서. 리 봉창 and 윤 봉길. 가자. 그래서 이 봉창과 그리고 윤봉길 선생님도, 오호 좋은 단어 나왔다. belong to 어디 어디에 속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어디 어디에 속하다. belong to 어디 어디에 속하다. 그래서 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그 그룹은 뭘 얘기하는 거야? 비밀 단체가 되겠죠? At one place, 한 장소에서, in the hall, 그 전시관의 어떤 장소에서 우리는 so 봤습니다. 두 개의 watch, 이게 watch가 여기서는요, 명사로다가 손목시계란 뜻이에요. 두 개의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손목시계를 봤어요. 어디 아래에 있는? 김구 선생님과 윤봉길 선생님의 그 사진 아래에 있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1932년도에 김구 선생님은 메이드 만들었는데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자, 여기도 밑줄 그자. 계획인데, 어? 왜 별것도 아닌 거야? 이렇게 플랜과 같은 추상 명사의 경우에서는요, 투부정사나 또는 오부나 아니면은 동격의 대절이 꾸며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던 거죠. 자, 가볼게. 그래서 김구 선생님은 계획을 만들었는데 어떤 계획을 만들었어요? 죽이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일본의 장군들을요. 공원은 상하이에 있는 공원에서 일본의 제너럴들, 장군들을요. 죽이려는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그 한국의 그러니까 패트로이틱 오르가니제이션의 리더로서, 이때 애즈는요 뭐뭐로서로 해석해줘야겠다. 자격전치사죠. 뭐뭐로서 그는, 자 여기에서 또 좋은 단어가 나왔네요. 다이렉트 했습니다. 다이렉트가 무슨 뜻이지? 지시하다요. 뭐라고? 지시하다. 그럼 가볼게. 그는 지시했습니다. 윤봉길에게 뭐하라고? 캐리하라고. 됐지? 캐리 다음에 아웃이 나왔네. 캐리 아웃이 얘가 수행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미션을 수행하라고 윤봉길에게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핵심적인 문장이 또 될 것 같거든요. 다이렉트가 몇 형식 동사니까? 5형식 동사니까. 5형식의 이 동사에서는 목적어의 행동은 어떤 형태로 쓴다? 투부정사 형태로 쓴다. 알겠죠? 가볼게. 자, 여기까지 됐으면요, 그 다음 거 넘어가자. 그 윤봉길 의사가 레프트 떠났을 때, 됐죠? 레프트는요, 리브의 과거니까요. 레퍼는요, 어디 어디를 향해 떠나다라는 표현이죠. 그 미션을 위해서 또는 미션을 향해서 떠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김구 선생님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만큼을 얘기한 거예요. 이만큼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지금 가로친 부분이 이 대화문에 있는 게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야. 물론 유치한 문제로다가 이게 문장 앞에 나오면 김이 만약에 없었으면은 여기에다가 우리 김 이렇게 쓰겠지, 그치? 근데 요 앞에다 뭐 쓰는 거야? 투 김 이렇게 쓰는 거지. 사형식을 삼형식으로 바꿀 때니까 뭐 이런 거는 뭐 안 나겠죠. 가볼게. 우후. 자, 가볼게요. 그 김구 선생님이 그 미션을 위해서 떠났을 때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에게 말했어요? 김구 선생님에게. Sir, 선생님. You are wearing. 당신은 차고 있군요. Wearing을요, 입다라고만 하지 마. 시계나 모자는 쓰다, 시계는 차다, 양말은 신다, 바지는 입다가 되는 거야. 이 wear는요. 알겠죠? 목에 뭔가 착용할 때 다 wear 쓰는 거야. 매우 오래된 시계를 차고 있군요. My, 나의 것은, 자, my 위에다가 적으세요. My watch는, 이렇게 해서 쓸 수 있는 거야. 그 my watch가 합쳐지면은 소유 대명사라고 배웠지? 소유 대명사가요, 이렇게 쓰는 거야. 얘는 소유격 명사면 합쳐지면 소유 대명사, 나의 것은. is는요, 새 거예요. 하지만, I will not need, 나는 이것을 더 이상은 필요로 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anymore 하면요, 더 이상이야. Not need it anymore. 나는 더 이상 이것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Please, 제발 가져가 내 시계를. 그리고 let me have. 자, let me 밑줄 올게요. Let me라는 단어는요, 지금 우리가 니네들 학교에서는 당연히 그냥 얘가 사역 동사고 얘는 목적어고 5형식의 구조에서 사역 동사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to have를 쓰면 틀린 거야. 이 찐따들아, 이것만 배웠을 거라고.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Let me have가 무슨 뜻이냐. Let me have를 어떻게 해석했어? 우리가 let us 동사 원형 쓰지. 그 let us를 하게 되면요, 뭐뭐 하자가 되는 거야. 근데 let me 하게 되면요, 뭐뭐 할게가 되는 겁니다. 아니면 뭐뭐 하도록 해줘, 이런 표현이야. 그래서 내가 너의 것을 가지도록 허락해줘, 이렇게 된다. 내가 너의 것을 가지도록 허락해줘. 내가 너의 걸 가질게. 무슨 말인지 됐습니까?
그래서 가볼게. 내가 너의 것을 찰게. 가지도록 해줘. 김구는 항상, 자, carry라는 단어의 형광펜 밑줄 볼게요. carry가요, 아까 carry out에서 outshift는 수행하다 했었었지? 근데 carry가 혼자 쓰이면은 보통 외울 때 애들이 어떻게 외우냐면은, 잠깐만. 김구는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이게 나. 앞으로 그렇게 해석하세요. 윤의 시계를 끊어주세요. 어디에 지니고 다녔어요? 그의 자켓 안쪽에. so 대시 붙어 있네요. 그러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표현입니다. 뭐뭐 하도록 하기 위해서. 뭐 같은 걸 쓰면은 그냥 인호도 대수로도 바꿔 쓸수 있고요. 우리는 이거 할까? 자, 선생님 보세요. so 대시 지워. 얘는 접속사니까 접속사 지워. 그러면 접속사 지웠으니까는 지우라. 문장과 문장이 연결이 돼안 돼? 안 되지? 그럼 주어도 없어져야 돼. 주어도 지워. 동사에다가 to를 붙여줄 겁니다. 여기에다가. 얘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not to forget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김구 선생님은요, 항상 지니고 다녔는데, 윤의 시계를요, 그의 자켓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몸하기에서 잊지 않기 위해서, 윤의 sacrifice 희생을요. 어려운 단위니까 이건 따로 외우세요. sacrifice. 소 대슬 써도 되지만 소 대신 문장이 아닌 같은 문장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되게 여러 가지가 나와. in order 대슬로도 바꿔 쓸수 있다 그랬어. 그러면 접속사니까는 똑같이 쓰면 돼. He would not forget Yun's sacrifice 이렇게 써도 돼. 하지만 선생님이 지금 두 번째 거 보여준 건뭐본 거야? 투부정사를 보여줬지. 그치? 그 앞에다가 부정문이니까 뭐만 붙여주면 됐던 거야. not을 붙여주는 거였었었지. 그리고 in order to를 쓸수 있으니까요. in order도 써도 돼요. in order not to 이렇게 써도 돼요. 아니면 so as not to를 써도 돼요. 결국은 문장이 하나, 그리고 투부정사도 한거두 개, in order not to 세 개, 그리고 so as not to 네 개가 나와. 아닌 거 하나 찾을 수가 있겠지.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다시 문장을 다 써줄까? 귀찮은데? 귀찮아. 나중에 써줄게. 가자. 괜히 얘기 꺼냈네. 그런 표정 질줄 몰랐죠. 자, complete는요, 완성하다, 완수하다라는 표현이야. 그 박물관에 그 여행을 마친 후에, 마치다라고 하자. 마친 후에. 우리는 이동했습니다. 끊어주세요. 어디로 이동했어요? 그세 개의, 세 명의 영웅들의 톰으로 이동했습니다. 톰이 무슨 뜻이야? 이거 톰브 하지 않습니다. 얘가 무덤이란 표현이에요. 무덤, 묘. 세 명의 영웅의 묘로다가 우리는 이동했습니다. 이봉찰, 윤봉길, 그리고 백정기라는 사람의 그들의 몸은 시신이라고 할까? had been 있었어요. in Japan 어디에 있었었어? 일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 코리안 한국의 독립 이후에 김구 선생님은 브링 얘는 브링이에요. 가져오다 브링도 적을게. 브링 가져왔는데 그들을 그세 명의 그 시신들을 여기서는 시신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디스라고 적으세요. 그들의 몸을요. 어디로 갖고 왔어요? 효창 공원으로 가져왔습니다. 야, 문법이 좀 보이는 게 있으니까 한번 체크하고 갈게요. 자, 큰가는 백범 김구 선생님이 가져온 게 먼저야? 아니면은 그들의 시신이 어디 있었어? 일본에 있었던 게 먼저야? 어느 게더 먼저 일어난 일이야? 일본에 있었던 걸 가져온 거지. 그래서 과거보다 그 이전에 과거해서 head plus pp 뭘쓴 거야? 대과거를 쓰게 된 거고요. 대과거. 그럼 과거보다 그 이전에 가면 표시해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head는 이렇게 쓴 겁니다. 가져왔습니다. By doing so, so는요, 앞문장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냐. 내용이 뭐였었어? 아, 효창 공원으로 그들의 시신을 갖고 옴으로써. 우리 아까 배웠듯이 이렇게 by 다음에 ing 나오면 뭐라고 해석한다 그랬지? 뭐뭐? 함으로써라고 해석해 준다 그랬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함으로써 그는 보여줬습니다. 그의 깊은 사랑을, 그리고 그의 깊은 존경을 사랑과 존경을 보여줬습니다. 엔드가요, 목적어 두 개를 연결시켜주고 있죠.
for 뭐에 대한 존경? 희생에 대한 존경. 자, 여기도 선생님 밑줄 읽게. 여기에 희생 A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말은요. sacrifice. 오케이? 갈게요. Of the three heroes, 세 명의 영웅들의 희생에 대한 존경과 그 깊은 사랑을 보여줬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김구가 세 명의 존경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 행동이 뭐야? 시신을 한국으로 다시 효창공원으로 갖고 온 거란 얘기지. 에지 left 효창공원을 떠나면서, 이때 에지는요 떠났다라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뭐뭐 하면서 정도로 보자. 뭐뭐 하면서. 내가 그 효창공원을 떠나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About 김구 선생님의 그 말들을요 생각했어요. 워드가 단어란 뜻이지만 이렇게 S가 붙으면요 말들이 되는, 말이 되는 거야. 단어가 못 쓰니까 말이 되겠죠. 자, 김구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In my wish. 자, 어디에서? 나의 바램. 책의 제목인가 봐요. 나의 바램에서의 김구 선생님의 말을 생각했어. 때부터 가로 열자. I had read, 내가 읽었던 나의 wish라는 책. 이 책 이름입니다. 자, 역시 명사 뒤에서 문장이 끝났는데 이 대세 느낌은 이렇게 명사 뒤에 있으면 문장과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의 역할이면서 나는 읽었다 뭣뭣을, 목적어가 없으니까는 아 목적격 관계 대명사구나. 관계 대명사는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의 역할이니까 해석할 때 내가 읽었던 나의 바램 이렇게 하는 거. 알겠지? 내가 읽었던 그 바램 어디에서 읽었어? 전시관에서 내가 읽었던 나의 바램에서의 김구 선생님의 말에 대해서 생각했어. It was written, 이것은 이렇게 쓰여져 있었어요. 어디에 쓰여져 있었어요? 백범일지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쓰여진 내용이 나오네. 만약에, 아하. 자, 지금 if가요, 지금 우리가 읽으면요, 지금 이거는 뭐냐면은 가정법이라고 볼 거냐 안 볼 거냐를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근데 가정법이 되려면 if 다음에 주어 나오고 이때 동사가 뭐가 나와야 된다? 과거 동사가 나와야지만 가정법 과거라고. 얘는요 지금 현재가 나왔기 때문에 얘는요 조건이 되는 거야. 가정보다는요. 갈게. 신이 나에게 묻는다면, 나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자, 여기서는요 의문사 그리고 주어 동사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간접 의문의 어순을 갖고 있어요. 신이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면 나는 would say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대답할 거예요, 분명하게 대답할 거예요. 이것은, 자, my wish, 나의 소원은 한국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만약에 또 조건이죠. 그가 나에게 묻는다면 what my second wish, 두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하면 I would say, 나는 이렇게 또 얘기할 거예요. It is 나의 나라의 독립입니다 라고 말할 겁니다. 만약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그가 나에게 또 질문했어. 나의 세 번째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나는 크게 이야기할 거예요. It is the complete independence of my country, 우리나라의 뭐였거나 완벽한 독립입니다. 그것이 나의 대답입니다. 됐죠? 이렇게 끝나는 거였었어요. 자, 지금 문법 문제들이나 중요한 것들이 좀 보이는데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었던 것 중에서 어디 있었냐? 대각어 나오는 것 조금 우리 좀 자주 나오는 거니까는 조심하자고요. 대각어. 여기도 대각어 나왔죠?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내가 읽었던 게 먼저니까는 대각어로 지금 쓰여져 있는 거고요. 관계되면서도 좀 나오고. 그리고 소대꾸문, 이거 시험 문제 잘 납니다. 이제 객관식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바꾸는 것보다는요. 객관식으로 좀 많이 나올 거고 소대꾸문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뭐 크게 어렵지 않아서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은데